충청남도 서북쪽에 자리 잡은 당진. 작은 땅이지만 바다, 평야, 구릉지대를 모두 갖춘 최고의 농업지로 꼽힌다. 서해 바다에 인접해 해산물이 풍부한 당진은 초겨울 식도락 여행을 떠나기에도 더없이 좋다. 당진의 해안엔 동쪽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동해안과 같은 방향이라서 일출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서해안이기도 하다.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우럭과 시간이 만든 소박한 맛의 꺼먹지, 그리고 겨울이라 더 좋은 뜨끈한 탕 요리까지. 서늘해서 더 맑게 느껴지는 바닷바람과 그 안에서 즐기는 뜨거운 맛. 해가 뜨는 서쪽 바다로 색다른 여행을 시작해보자. 호구가 자리한 지형이 장고를 닮았다 해서 장고항이라 불리는 당진의 어촌마을.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어 수도권 인근에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고, 특히 낚시 애호가들 사이에선 배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낚시꾼을 기다리는 작은 배들이 사계절 내내 대기 중. 항구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는 자리를 잡는다. 깊은 데로 못 가니까 요 이제 근처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해가지고. 네. 네. 때와 장소가 중요한 낚시. 초겨울 장고항에서는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여기는 우럭이 주로, 지금은 우럭이 많이 나와요. 요 추달린데, 항상 추달린데도 지렁이를 끼고, 지렁이 하나만 끼면 이제 잘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 고기가 금방 먹으면 이게 금방 막 떨어지니까 요거 오징어를 요 겉에다 한번 하나를 더 달아줘. 오징어. 네, 오징어를 하나 이렇게 더 달아주시고 톡톡 치죠. 그러면 바로 올리지 말고 이렇게 더 먹으라고 고기를 사 이렇게 들어줘봐. 근데 또 톡톡 친다. 그러면 잡아내려봐요. 이렇게 잡아내려서 이렇게 가음을 보면 고기가 잡혀서 막 흔들려. 그럴 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이제. 최근엔 물고기의 위치와 지형을 알려주는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 낚시 포인트를 찾는다. 어종에 맞는 낚시 요령만 잘 안다면 초보자도 쉽게 손맛을 볼 수 있다. 자기 포인트만 많이 확보하면 고기는 꽝이 없어. 꽝이라는 게 없어. 낚시 와서. 옛날에는 꽝도 많이 찼는데 지금은 꽝이라는 게 없어. 끝이 없는 넓은 바다에서 우럭이 많은 자리를 정확히 찾은 다음 미끼를 두 개나 끼운 낚싯대를 들이운다. 낚시꾼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 10여 분쯤 지났을까? 오랜 바다 낚시 경험에 첨단 장비까지 갖춘 강태공의 낚싯대가 묵직해진다. 수십 년 경력의 낚시꾼에게도 첫 손맛은 짜릿하다. 크진 않아도 제법 살이 오른 실한 우럭이 올라왔다. 사전 노하우가 있으세요, 사장님만의? 아무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 뭐 이제 고기가 서식하는 거 이제 그런 걸 잘 알고 뭐 이제 또 뭐 한 30년 하다 보니까 뭐 맨날 하는 일이니까 뭐 뻔하지 뭐 그거. 그러니까 포인트도 많이 알고 있고 지금. 맑은 날씨에 바람이 적어 수면이 잔잔한 바다. 낚시하기 좋은 날이다. 다시 낚싯대를 들이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입질이 온다. 서해 바다를 헤치던 싱싱한 우럭의 움직임. 그 생명력과 줄 하나를 두고 마주하고 있다. 이 정도면 큰 편이에요? 아니, 아니. 요거는 그냥 보통. 아주 보통. 큰 사이즈는 한 30cm에서 38, 한 그 정도. 40, 그런 게 나와요. 오랜 시간 낚시를 하다 보면 오히려 욕심이 적어진다. 적당히 손맛을 봤다면 낚싯대를 거둔다. 이제는 최고의 신선함을 맛볼 차례. 선상에서 즐기는 생선회는 바다 낚시의 가장 큰 즐거움이기도 하다. 능숙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회를 뜬다. 무조건 뭐 한 10시 되면
잡은 거 가지고 회부터 이제 시작해요. 회부터 떼가지고 회 드시고 이제 매운탕 끓이고. 이만 하면 인류 요리사 못지않은 실력. 크기가 작은 우럭이라 회뜨기가 어려운데도 노련하게 손질해 피 한 방울 비치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회 한 접시를 만든다.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거 이렇게 짤 것도 없어. 진짜 먹어요? 그냥 한 입에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활어를 좋아해서 네. 직접 잡아 배 위에서 먹는 회 맛을 최고로 친다. 아무래도 싱싱한 그 맛이 배에서 선상에서 먹는 게 제법 훌륭한 상차림이 완성됐다. 배 위에서 떠먹는 건 배에서 맛있는 거예요? 아 그냥 그 수족관에 바로 들어간다 해도 아무래도 유통과정 있잖아요. 잡아서 나가는 유통과정도 있고 아무래도 고기도 스트레스 받겠지 뭐 사람같이. 직접 만든 초장에 어슷하게 썬 마늘과 고추를 곁들여 먹는 싱싱한 우럭회. 진짜 땡글땡글한 이게 배바지. 진짜 맛있어 진짜. 배바지 이거 진짜 맛있어. 차진 생선살이 입안에 감기면서 단맛을 낸다. 와, 바로 이 맛이에요. 이거 진짜 이렇게 배에서 먹는 맛은 진짜 먹어본 사람들이나 그래서 자꾸 낚시 오는 거예요. 배 위에서 바로 잡아서 먹는 거라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신선하고 쫄깃쫄깃한 맛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제가 아까 직접 잡은 물고기도 같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직접 잡아서 먹는다는 그 느낌 때문인지 되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신선도도 굉장히 뛰어나고 정말 맛있어요. 회를 뜨고 남은 부위로 매운탕도 끓이는데 채소를 크게 썰어놓고 대가리와 살이 붙은 뼈를 넣는다.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배에서. 한번 맛 좀 보세요. 배하고 육지에서 끓이는 거하고. 특별한 재료는 없다. 싱싱한 우럭에서 우러난 개운한 국물에 얼큰한 맛의 라면을 넣고 끓인다. 인류 레스토랑도 부럽지 않은 바다 식당. 매운탕도 라면도 아닌 선상 특별 메뉴에 젓가락이 바빠진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 해도 다른 장소라면 이 맛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탁 트인 바다를 밥상 삼아 먹으니 그 맛이 좋을 수밖에 없다. 한 솥 가득 끓인 매운탕 라면은 그렇게 금방 바닥이 났다. 잡는 재미에 먹는 즐거움까지 있는 서해안 여행.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이번엔 싱싱한 우럭으로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보자. 지금 뭐 했을 거 이제 손질할 거예요, 언니? 아, 이거 지리탕요. 이 기름이 없어요. 오늘 잡은 우럭 가운데 가장 큰 것을 맑은 탕 재료로 쓴다. 맑은 탕은 육수의 깊은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선의 살이 많은 것이 좋다. 시원한 맛을 내는 콩나물과 무는 기본. 여기에 미역을 함께 넣는다. 하면서 매운탕은 여러 가지 넣는 게 매운탕이고요. 지리탕은 별로 여러 가지 재료를 안 넣으면서 시원한 맛을 내는 게 지리예요.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 고춧가루 대신 굵은 고추를 넣고 마늘을 넉넉히 넣어 끓이는데 육수를 따로 내지 않아도 우럭과 채소에서 깊은 맛이 우러나온다. 육수가 뽀얗게 충분히 우러나오면 천일염을 넣어 개운한 맛에 맑은 탕을 완성한다.
칼집을 내 간장 양념을 발라 찐 우럭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그런데 요즘 장고항에선 우럭만 잡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낚시로 조금씩 잡혀요. 그래서 쭈꾸미 샤브샤브를 많이 드시러 오셔요. 겨울에는 새조개 샤브하고 쭈꾸미 샤브하고 같이 많이 드시러 오셔요. 초겨울 장고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쭈꾸미 샤브샤브. 쭈꾸미 하면 봄 쭈꾸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작 맛은 바람이 차가운 지금 더 좋다. 봄 쭈꾸미보다 연하고 단맛이 진해 샤브샤브로 제격이다. 쭈꾸미를 넣어요. 왜냐하면 쭈꾸미는 센 불에 얼른 볶아내야만이 질기지가 않아요. 쭈꾸미는 야들야들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양념까지 한 번에 섞어 빨리 볶는 것이 요령. 이렇게 해야만 양념이 겉돌지 않으면서도 채소와 쭈꾸미의 질감은 살릴 수 있다. 여러 가지 채소를 우려낸 국물이 끓으면 조개와 쭈꾸미가 들어갈 차례. 국물은 한층 더 감칠맛 나고 시원해진다. 해산물을 살짝 데쳐먹는 샤브샤브는 고유의 맛을 가장 잘 살린 조리법. 진한 육수 속에서 쭈꾸미 살이 통통하게 익으면 바로 건져내 먹어야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쭈꾸미의 맛을 즐길 수 있다. 당진에서 만난 바다의 맛. 바다의 시원한 맛이 가득한 우럭 맑은 탕과 담백하고 깔끔한 맛의 쭈꾸미 샤브샤브. 바다의 맛은 겨울에 더 뜨거워진다. 아이고, 아, 맛있다. 끝내준다. 진짜 끝내주지. 아이고. 식감이 염득하고 부드러워요. 우럭은 보편적으로 보면 사이사철 좋은 음식이죠. 고급 생선 아니에요?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맛보기 어려운 그 지방의 토속 음식을 먹는 것이다. 당진에도 그런 토속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찾아온 곳은 다름 아닌 무밭. 하지만 알차게 여문 무가 그 주인공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말려서 시래기로 이렇게 자시잖아요. 근데 당진의 향토 음식은 꺼먹지라고 그래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소금에다 염장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김장 김치가 좀 지루해질 때 이럴 때 이제 한 4월이나 5월 달부터 이것을 이제 삶아 짜게 염장해 놓은 것을 한번 삶아 버리고 다시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서 입맛이 또 땡기고 많이들 좋아하셔요. 꺼먹지는 늦가을에 수확한 무청을 소금과 고추씨를 넣어 절인 다음 항아리에서 숙성해 이듬해 4월부터 꺼내 먹는 일종의 여름김치다. 1년간 삭히는 과정에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억세고 질긴 무청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싱싱한 무청은 바로 씻어서 소금을 뿌린다. 지금 담그는 꺼먹지는 내년 봄이나 돼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다 공장들이 지금 들어왔어. 그래서 염점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게 그 여기가 이제 염점이 많고 하니까는 염장하는 이제 이 음식이 문화가 이제 좀 발달한 거지.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말려서 이렇게 먹는 무청을 여기는 이제 염장해서 고추씨하고 이렇게 해서 발효를 해서 먹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을에 절이면 내년 4월부터 먹어요. 거기서 이제 항아리 저기 보여드릴게. 작년에 담은 항아리가 있거든? 지금 이런 게 독이 다 난 거예요. 꺼먹지 다. 그리고 지금 요거 하고 여기 항아리. 이게 항아리거든? 이거 여기 이렇게 들었죠? 숙성된 무청은 이처럼 색깔이 검게 변한다. 꺼먹지라는 이름도 바로 이 색깔에서 따온 것이다. 짜게
삭혀져렸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삶아내야 돼. 푹 삶아내야 감기를 빠지고 곧 적당히 삶아내는 게 기술이야. 물의 양과 끓이는 시간을 잘 맞추지 않으면 제대로 된 꺼먹지 맛을 낼 수가 없다. 소금기를 적당히 빼는 것이 맛있는 꺼먹지 요리의 첫 단추인 셈이다. 간을 적당히 빼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이미 간이 돼 있는 꺼먹지는 다진 마늘과 참기름만 넣어 조물조물 무친 다음 센 불에서 빠르게 볶는다. 이것이 가장 흔하게 먹는 꺼먹지 요리인 꺼먹지 볶음이다. 소박하면서 정갈한 맛을 내는 반찬이다. 당진의 또 다른 토속 음식으로 들깨를 넣어 끓이는 찌개가 있다.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하는 들깨탕은 이제 소뼈를 봐서 그 국물을 붓고 하거든요. 들깨를 갈아서 된장과 끓이는 이 찌개의 이름은 깻묵장. 여기다가 된장을 한 숟갈 넣고. 매일 아침 이렇게 통 들깨를 직접 갈아 고소한 들깨 국물을 만든다. 사골 국물에 들깨만 준비되면 나머지 재료는 간단하다. 김치와 된장으로 간을 맞추고 두부를 넣어 끓이는데 들깨를 듬뿍 넣어 걸쭉하게 먹는 것이 깻묵장의 특징이다. 깻묵장과 꺼먹지를 중심으로 멋지게 차린 한상. 깻묵장과 꺼먹지가 그렇듯 소박한 찬 하나하나에도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가 숨어있다. 각 재료에 어울리는 양념과 조리법, 그리고 가장 맛있는 계절까지 생각해 완성된 것들이다. 어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전해 내려온 당진의 맛. 당진이 지켜나갈 한국의 맛이다. 산과 들을 수놓던 고운 단풍의 계절이 저물고 있다. 계절을 따라 사람들의 입맛도 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날씨가 변화무쌍한 환절기엔 입맛을 잃는 이들도 많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인지라 날씨에 따라 몸에서 당기는 음식도 달라지는 것이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매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뜨거운 국물 요리가 간절해진다. 당진에서 뜨끈한 국물로 입소문이 난 곳. 이곳에 들어서면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하루 종일 꺼지지 않는 가마솥에선 뽀얀 소머리국이 끓고 두툼한 갈비가 들어있는 개운한 뚝배기 갈비탕도 있다. 어느 것을 먹을까 한참을 고민하지만 무엇을 선택해도 후회는 없다. 이곳에선 갈비탕과 소머리국밥, 두 가지 국물 모두 제대로 맛을 내기 때문이다. 은근한 불로 푹 삶아서 부드러워진 소고기의 맛도 일품이지만 그보다는 밥을 말아 후루룩 넘기는 뜨거운 국물의 맛. 이 맛이 있어 추운 겨울이 더욱 반갑다. 그리고 갈비탕 같은 경우는 하루에 130명, 140명 거를 여기에다 할 수가 없어요, 양을. 소화를 못하고, 그래서 여기다 못하고 안에서 가스로 하고, 소머리 같은 경우는 한 마리를 삶으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먹을 분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이 이게 맞으니까 가마솥에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갈비는 피를 빼는 작업이 중요하다. 피를 충분히 빼야 잡냄새가 없는 맑은 갈비탕이 된다. 생갈비를 썰어서 네. 집어넣고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 놔두면 이제 빨갛게 흰물이 우러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물을 쫙 빼내고 바닥에까지 쭉 빼내고 다시 샘물을 갖다 채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져서 끓는 물에 집어넣는 거죠. 핏물을 충분히 뺀 갈비를 물에 넣고 끓이기 시작하는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갈비탕을 만들려면 끓이는 동안에도 솥을 떠날 수 없다. 기름은 쉬지 말고 계속 걷어내야
이 기름이 먹어서 죽는 건 아니지만 느끼하고 담백한 맛이 달라져. 갈비에서 육수가 충분히 우러나면 갈비를 따로 건져내고 여기에 양념을 한다. 이 집의 특제 양념과 천일염, 잡냄새를 잡아줄 소주를 넣고 이 양념이 고루 잘 배이도록 졸여서 준비해둔다. 갈비를 건져내고 남은 육수도 한 번 더 끓이는데 이때 파, 마늘, 양파와 같이 냄새를 없애는 채소와 몸에 좋은 한약재를 함께 넣어 끓인다. 조리법에 처음부터 끝까지 냄새 없이 깨끗한 국물을 내는데 집중을 하는 모습.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양념이 된 갈비에서 불필요한 기름을 손으로 하나하나 떼어낸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정이 없는 갈비탕이다.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야 손님들이 드셔가면서 담백한 맛을 느끼고 아주 느끼한 맛을 느끼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정성이 좀 없는 것 같고. 이것이 12시간을 꼬박 매달려 완성한 갈비탕. 그야말로 정성으로 끓인 갈비탕이다. 소머리 국밥을 만드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소머리 고기는 한 번 삶아서 찬물에 헹군 다음 가마솥에 들어간다. 좋은 고기를 가지고 정성 들여 끓인다 해도 냄새가 나는 국물은 실패작이다. 고기를 익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맛을 내는 것보다 냄새를 없애는 거거든요. 한우든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냄새 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고기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재료는 맛을 내는 게 아니라 냄새를 빼기 위해서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간을 하고 소주를 넣어서 고기를 좀 부드럽게 하고요. 고기는 따로 건져 먹기 좋게 썰어준다. 뜨거운 상태로 썰면 고기의 결이 망가져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식힌 다음 모양을 잡는 것이 좋다. 소머리 고기 삶은 육수에 갈비탕 육수를 적당히 섞어 끓이면 진하고 담백한 소머리 국밥이 된다. 이렇게 완성된 갈비탕 국물과 소머리 국밥 국물. 이 뚝배기에 담긴 것은 그저 그런 국물이 아닌 한 끼의 소중함을 아는 뜨거운 마음이다. 바르게 만든 음식은 맛으로 드러난다. 시린 바람이 부는 날 어김없이 찾게 되는 바로 그 맛이다. 양도 푸짐하고 맛있고 제 입맛에 딱 맞아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커요. 갈비뼈가. 고기도 잘 떨어지고 그럼 저 두 번째는 김치가 맛있어요. 원래 이런 거 먹을 때는 김치가 맛없으면 안 가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후추 냄새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 먹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서 오면은 애들이 너무 좋아해. 아름다운 서해 바다와 넉넉한 인심, 편리한 교통을 갖춘 당진. 그곳엔 살아있는 바다의 맛과 당진의 색이 녹아있는 토속 음식, 그리고 정성 가득한 뜨거운 국물이 있다. 초겨울, 충청남도 당진으로 마음까지 푸근해지는 식도락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